자, 그다음에 이제 HCNOX가 지수 산화물이 대기 중에 자외선을 받아서 광화학 반응이 반복되어 그다음 어떻게 눈, 호흡기 계통에 자극을 주는 것을 광화학 스모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CO는 이거지. CO는 직접적으로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거지. 우리 과거에 연탄가스 중독 아시죠? 연탄가스 중독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연탄이 연소가 되면서 산소와 충분히 만나가지고 연소가 되게 되면 일산화탄소가 안 나올 건데 충분한 산소의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우리 구둘장이라고 하죠. 구둘장이 깨져가지고 이쪽으로 연탄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몸 안에 있는 산소와 이 일산화탄소 전부 다 결합을 해버려서 우리 몸이 어떻게 순간적으로 산소가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시적일 때는 그냥 머리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어지럼증, 구토 이 정도지만 이게 좀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목숨까지 내릴 수 있다는 얘기지. 산소 결핍함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거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고요, 사람한테. 그 다음에 NOx하고 HC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적으로 광학 스모그라든지 기타 이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 의해서 사람에게 유해한 그 영향을 준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전시 보세요. 공해전시. 공해전시는, 자, 공해전시의 그 공연비를 맞춰 내다 보면은 냉간시 존재도 있을 것이고, 냉간시에는 그 기준값보다 조금 농후한 연료를 조금 더 넣어서 공연비를 맞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가 많이 들어가서 HC 증가되죠. 연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뭐 어떻게 된다? 산소가 부족하게 되니까 이 두 개는 같이 증가되게 되고 공전시이기 때문에 엔진 온도 그렇게 뜨겁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NOx는 감소된다. 하지만 가속할 때는 농후한 혼합비 때문에 이거 두 개도 같이 증가되지만 NOx도 엔진 온도가 같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얘가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속시. 감속시라는 얘기는 속도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속도가 줄어드는 반면에 어떻게 기존에 들어갔던 분사되는 연료량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된다? 증가됐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실제 요즘 무슨 제어를 한다? 퓨얼컷 제어 한댔잖아요. 퓨얼컷. 아예 연료를 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연료를 쏘지 않기 때문에 HC가 증가될 수가 없겠지. 이거는 이제 과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개념상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어떻다? 현재 자량에 뭐 퓨얼컷 기능이 적용된 차종에는 CO하고 HC가 증가될 경우의 수가 없어요. 감속할 때. 충분한 탄력이 붙어있다라면. 이거는 이제 뭐 이론상 과거에 퓨얼컷 제어하기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엔진 온도는 어떻게 된다? 떨어질 거예요. NOx는 당연히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공전시, 가속시, 감속시 구분이 지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공연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 지으실 수 있다. 표 그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다? 점화 시기에 따라서